어릴 때부터 짠 음식을 유난히 좋아했던 A씨. 취업 후에는 잦은 술자리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으로 최근 위암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위암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에 발생하는 암을 위암이라고 하는데요. 위에 생기는 악성종양 중에 위선암이 98%를 차지하고 있어 위암은 일반적으로 위선암을 뜻합니다. 위절제 수술 후에는 위장 기능이 미숙한 상태이므로 채소는 더덕, 도라지, 미나리, 고구마 순, 토란대, 과일은 감, 대추, 파인애플, 과일 껍질, 잡곡류는 현미, 보리, 콩껍질, 팥. 이러한 음식들은 섬유소가 많이 함유되어 위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한 말린 채소류는 무말랭이, 건고사리, 말린 과일류는 곶감, 대추, 무화과, 말린 어육류는 육포, 건오징어, 멸치, 북어 같은 딱딱한 음식들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맵고 짠 음식 중에서 장아찌, 양념이 강한 찌개, 매운탕과 술, 담배, 커피, 홍차 등의 카페인 음료같이 위에 계속적인 자극을 주게 되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는 음식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식습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